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 TTV 구독 좋아요. 34살의 정묘생들 조금 한숨이 나와. 왜냐면 지난해가 차가운 기운으로 움직였다면 올해는 조금씩 진짜 따뜻하게 기운을 받아서 올라가는 토끼띠 34살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이분들은 구설이 좀 따른다. 그래서 직장 내에 생활하시는 분들, 사람들 때문에 구설로 인해서 마음고생이 좀 힘드실 거고, 또 타인, 사람들 때문에 어울리지도 못하시는 분들이 많은 그런 운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내가 구설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 조심, 말 조심을 해야 되는 해운년이야. 그리고 금전, 보통 이제 금전이 제일 궁금들 하시니까 금전은 따지자면 보통이다. 46살 을묘생. 여기는 조금 별표시 안 좋아, 3개. 여기는 작년에는 좋았어요, 이 을묘생들이. 근데 금년에는 흉살이라는 그런 악재의 살들이 들어와서 이분들한테는 손재수, 관재, 구설, 그 다음 사고 이런 게 또 들어와. 그러니까 이분들도 올해는 선왕을 가서 풀어줘서 문을 열어서 안 좋은 거를 제껴주고 운 좋은 운을 좀 받는 그런 일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야. 46살 토끼띠 음묘생들은 조금 그렇게 보면 되고, 조금 많이 안 좋아. 그래서 안 좋은 운이 많이 들어오니까 내가 자꾸 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야. 안 좋으니까 나중에 이 46살들도 별표시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사기. 사람들한테 사기가 많이 들어온다. 그래서 아무 곳에나 투자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회사에서 퇴직이라든지 이런 권고사항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운이 그렇게 안 좋으니 선왕에 가서 이분들도 좀 빌고, 아니면 아까 말씀했던 정월달에 홍수매기 이런 걸 좀 풀고 가셔야 되는 그런 나이 또래예요. 다 해야겠지만 유독 해야 할 분들 중에 한 분이 그 나이라는 거, 46살 을묘생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58살 개묘생들. 여기는 건강을 먼저 체크하자라고 나와. 지난해도 뭐 나쁘지 않았어. 그리고 이 58세 개묘생들은 있잖아, 제가 해주고 싶은 말 중에 욕심을 버려라. 작년에는 운이 좋았어. 작년이 운이 좋다고 올해도 더 좋아지진 않아. 그런데 나쁘지는 않지만 그냥 세모야. 그러니까 작년 것만큼 믿고서 내가 어딘가에 투자를 한다거나 과감하게 더 한다 그러면 낭패를 보는 그런 해운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얻었던 이익을 올해는 지키는 걸로 가세요. 거기에 재투자를 한다거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냥 건강 체크하시고 올해는 내 거를 지키는 그런 해운년으로 가자, 이렇게. 자, 그리고 70살 신묘생들. 이분들은요, 진짜 기릉화복을 다 겪으신 그런 해운년을 맞이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 70살인데 내가 왜 이 표현을 해드리냐면, 이분들이 20대만큼 그런 혈기왕성한 운을 갖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내가 70살 이 해운년을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이분들은 기가 좋아요. 그러니까 하시고 싶은 일들 하세요. 건강 괜찮습니다. 투자 오케이. 뭐든지 자리 변동 그것도 괜찮습니다. 하고 싶은 일 오래 더 하셔도 괜찮습니다. 내가 20대, 30대, 40대, 50대 이 토끼띠 중에 70살 토끼띠가 짱이에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 다 하세요. 괜찮습니다. 우리 22살 기묘생들이 왜 빠트리나 하는데, 학생이고 군대 많이 가 있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22살은 그냥 건너뛸게요. 근데 나쁘지 않아요. 22살 운들 그것만 하나 얘기해드리고 넘어갈게요.